초반부터 몰아치는데요. 네. 사실 4123 포메이션 그냥 들고 나와. 과감하게 하던 포메이션 그냥 4123 김정민 선수 들고 나오면서 초반부터 몰아칩니다. 출발 자세가 김정민 상당히 좋습니다. 과감하게 이쪽에 음바페네요. 와, 연속된 코프의 선방이군요. 이게 리스진 선수도 수비 라인이 굉장히 탄탄한 선수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이 라인. 야! 김정민. 네, 3세 번이죠. 네, 세 번째는 무조건 골. 김정민 선수, 켈레 선수 낮게 깔아차는 오른발 슈팅으로 마무리시켰습니다. 내려와서 같이 수비 라인을 주거든요. 자, 이거 열렸는데요. 네, 열렸어요. 후바치시. 후바치시. 완벽하게 열렸어요. 키퍼 안 나오죠. 아, 이건 믿기 힘든 마무리가 나왔네요. 아, 이 장면은 너무 아쉽습니다. 동료들 움직임을 그래. 봐주고 있는데. 네. 커서 한 번씩 보고였는데. 네, 시작 쪽 오른발. 메시의 오른발. 메시의 위치가 정말 빈 공간이 확실하게 나왔었는데 아쉬울 수밖에 없는 슈팅입니다. 음바페. 또 여기서 조금 공격적인 패스 들어가지 못했고요. 이번엔 참았다요. 역시 마라도나는 저런 또 버티는 맛이 있어요. 네. 네, 작은 체구지만 땅땅하게 지금 버텨서 다시 또 왼발로 어시스트를 수행을 해낸 마라도나. 콤비네이션 세트피스인데요. 기가 막힌데요. 빠르네요. 템포 좋은데요. 마라도나. 디에고 마라도나. 진짜 마라도나 같은 플레이가 나왔습니다. 네. 야, 메시와 마라도나 둘이서 주고받는 이 패스 속 박스 안에서 정말 아름답네요. 레전드 디에고 마라도나가 첫 번째 골, 두 번째 골 모두 관여하면서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자, 후반전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성훈과 모찌롱. 기회가 그렇죠. 바로 자, 바로 마페이 골! 3대0. 아주 쿠키를 활용한 지금 적절한 로빙 패스가 성공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비에이라를 역시 칭찬을 해줘야겠죠. 네. 여유로웠습니다만 아, 급해요. 급해요. 아, 급해요. 안쪽 메시 왼발 승발 찬치 가지고 놉니다. 네, 강정우 선수 정말 여유롭네요. 대단한 무찌롱 선수는 무찌롱이 있어요. 어제는 김정민, 김관영 선수가 대승을 했고 네. 오늘은 이제 강성우 선수까지요. 확실히 흐름에 말리면 이 성남FC 3명의 선수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면서 처음으로 준결승에 진출에 성공한 성남입니다.